바다여 기다려라. 내가 헬멧 다이빙을 점령하러 가겠노니라. 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리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제가 전편을 봤는데 모든 해양 스포츠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해양 스포츠가 끝났다고 하는데 과연 끝났을까요? 네, 안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남은 해양 스포츠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러 또 제가 즐기러 이렇게 딱 이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장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바로 무엇이냐?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뒤에 있어요. 헬멧 다이빙이에요. 저 헬멧은 이제 헬멧 다이빙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을 위해 있느냐? 우리 물 무서워하시는 분들, 수영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도 같이 다이빙을 하고 싶은데 이제 아이들이 아무래도 겁도 많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물속에서 신세계를, 우리 열대어 세계들을 구경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우리 화장 지워지는 거 싫어하시는 여성분들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헬멧 다이빙인데 우리 같이 한번 도전해보시러 가실까요? 헬멧을 쓰게 되면은 물이 안 들어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우리 물컵을 뒤집어서 물에 넣으면은 자, 안에 공기가 가득 차여져 있어요. 물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헬멧도 똑같은 원리예요. 자, 안에 공기가 가득 차여져 있습니다. 자, 물은 절대 여기까지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어깨 보호대에 착용하고 들어가시고요. 자, 버클 채워주세요. 벗고 들어가야 돼요? 선글라스는 이거 가져가. 네. 아니, 선글라스 끼고 가려고요? 아, 저 오늘 화장을 안 했는데 어떡해요. 아, 내려갈 때 그럼 벗고 바닷속에서 뭐 시청자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물고기 엄청 많아요. 니모도 있고. 아니요. 사장님, 안에 니모도 많고. 아, 근데 진짜 열대어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많고 저 멸치 때 봤어요. 아, 진짜요? 네, 봤습니다. 그리고 니모가 검은 색깔 니모도 있더라고요. 모아서 키우고 계신가요, 혹시? 아니, 저희는 키우질 않고 항상 두 마리가 있을 때도 있고, 아, 보통은 세 마리, 네 마리 있는데, 아, 물 때에 따라서 이제 두 마리가 있고 아니면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물 무서워하는 저에게 처음에 진짜 들어갈 때 솔직히 좀 많이 무서웠는데, 생각보다 이제 다이버분들이 다 이렇게 밑에 발 닿을 때까지 안전하게 잡아주셔서 내려갔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편하게 할 것 같아요. 정말 이 앞에 있는 손잡이만 잘 잡고 한다면 모두 다 이제 남녀노소 성공할 수 있는. 니모가 진짜 색다른 니모예요. 한번 와서 꼭 해보세요. 헬멧 다이 착용.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쁜 아가씨는 조심스럽게. 살라마꾸야. 에리나. 소녀, 세부 바다 점령 받으라고 명 받았습니다. 점령 다녀오겠습니다. 렛츠고! 거가! 거가! 더 가! 어디까지야? 더! 빨리 와요. 빨리 내가 당신을 수심 깊이 빠뜨려 드릴 테니까요. 우리